5장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엔노라는 종목인데요. 약간 좀 생소하실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뭐 오늘 같은 경우보다는 약간 눌림목 접근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상당히 좋았던 그림이에요.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침에 슈팅이 나갔다가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아직은 플러스권입니다. 엔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인데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이 지금 로봇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주식들이 역시나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지금 중고차 매매업을 이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 때문에 엠노라는 주식이 또 모멘텀이 크게 다가온 상황입니다. AI 솔루션, 그러니까 지능형 수요 예측과 적정 시세 분석과 관련된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수혜주수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치라든지 감으로 이제 이렇게 매매가 됐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수치화된 수요 예측이 나 적정 시세 분석이 상당히 지금 트렌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엠노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미 있습니다. 예.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업체에서 이미 AI 솔루션 구축을 하고 있고 엠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기업의 뭐 네트워크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신규 업체들이 이제 대기업이 진출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런칭할 때 아마 수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국내 IT 기업이나 여행 관련 플랫폼이라든지 유통 기업 등에서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목표 타겟팅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1분기가 보통 이제 엠노 같은 경우도 비수기로 포함되는데 1분기의 실적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중공업 그룹과 관련된 수주를 따냈는데 현대제뉴인이나 현대오일뱅크 관련된 차세대 통합 구매 시스템을 수주를 따내서 1분기의 실적이 애드업이 됩니다. 거기다가 시중은행 공급망 금융구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오면서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575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억대인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60% 이상 급등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눌림목 접근 가능하겠지만 예. 2만 5천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솔루션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엠로에도 수혜가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오늘장 윗골이 달리고는 있지만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2만 5천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